나이스 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치 CLG와 팀 엠비어스의 대결 1대1로 동점입니다. 3세트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 내용을 살펴보자면 네. 기본적으로 MB 쪽에서 천천히 스노볼링을 잘 굴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CLG가 어느 순간 후위 선수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후위 선수를 기본으로 하고 노림수를 한번 내봤습니다. 예. 그러나 그 노림수가 역으로 크게 망하게 되면서 스노볼이 크게 크게 굴러갔죠. 그렇죠. 애쉬를 노리고 들어갔습니다만 버티고 거기에 브라움의 세이브까지 완벽하게 겹쳐지면서 손해를 크게 봤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3000골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한타 이후에 바론까지 먹히면서 10000골드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난하게 순항하던 배에서 갑자기 파도를 만난 거죠. 폭풍우를 만나고 네, 폭풍우. 배가 침몰할 뻔했는데 그 뒤에 마무리까지 네. 한 번 더 후위 선수가 바텀에서 애쉬를 노렸으나 거기서 실패하면서 그대로 배가 전복되고 말았죠. 그렇죠. 야, 몇 명이 때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다 버티고 역으로 그냥 에이스까지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거의 궁극기랑 궁극기는 다 나왔어요. 네. 하지만 애쉬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대가로 넥서스까지 밀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1세트는 CLG가 조합을 잘 활용하면서 압도를 했고 2세트는 어쨌든 CLG의 무모한 시도를 엠비어스가 정확히 받아치면서 스노우볼 굴려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3세트 어디가 이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이제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뱀픽 만나보시죠. 자, 왼쪽이 CLG, 오른쪽이 팀 엠비어스입니다. 일단 CLG 캐넨 벤. 캐넨은 언제나 벤이 됩니다. 자, 자크까지 뭐 7.12 패치에서도 네, 자크는 여전히 필벤 카드죠. 그렇습니다. 너프를 먹었지만 그래봐야 아주 약간의 데미지적인 너프뿐이고 자크는 자크였습니다. 경기에서 나올 때마다 무서운 모습 많이 보여줬죠. 예, CLG 두 번째는 르블랑 벤. 자, MB 탐켄치 예, 잘라줍니다. 아프로모의 탐켄치는 일단은 필벤이죠. 네. 탐켄치가 살려낸 챔피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막을 수가 없고요. 쉔 그쵸. 세라프 선수가 오늘 1세트 2세트 모두 쉔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 쉔을 밴하면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냐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1세트 때는 잘 응수했지만 2세트 때 많이 당했거든요. 자, 갈리오 밴입니다. MB 일단 솔은 초반 단계에서 무조건 살아남아요. 그리고 예. 다시 렉사이. 그렇죠. 아까는 밴, 아까는 CLG가 레드 측에서 밴했었는데 1픽으로 챙겨갑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팀 MB 입장에선 니달리 혹은 앨리스를 처음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가져갈 만한 챔피언은 케이틀린 혹은 쓰레쉬 정도가 있겠네요. 자, 잠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케이틀린 브라운까지 챙겨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CLG 쪽에서는 이제 쓰레쉬를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자이라 같은 챔피언을 가져가서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라칸도 살아있거든요. 오, 그렇죠. 자, 일단 CLG와 MB의 대결에서 아직 뭐 자야와 라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모 선수도 라칸 굉장히 잘 다루거든요. 예. 그리고 애쉬 식세이 선수 애쉬 잘 다루죠. 자, 이어서 어떤 챔피언을 가져갈까요? 일단 뭐 쓰레쉬도 살아있고 가져갈 것들은 많습니다. 탐켄치는 안 돼요. 서포터 중에는요. 그렇죠. 탐켄치는 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자, 이번에 어떻게? 과연 그렇죠. 쓰레쉬죠. 어, 쓰레쉬. 아프로모 선수가 쓰레쉬를 원래 좀 잘 다루기도 하고 예. 지금 메타에서 쓰레쉬가 좋거든요. 확실히 주도적으로 게임 풀어갈 수 있는 서포트를 가져가야 또 아프로모 선수의 힘이 발휘됩니다. 이렇게 되면 MB 입장에서는 그대로 정글과 미드. 그렇죠. 신드라를 지금 가져가네. 신드라를 가져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안 가져가면 밴될 수 있으니까. 예. 4픽에 가져가나 3픽에 가져가나 어차피 선픽이거든요. 똑같은 선픽이라면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고 소를 밴했네요.
자, 2세트 때 풀어줬습니다만 이번엔 견제하고 있어요. 네. 이 조합을 했을 때는 아우렐리언 소를 막을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애쉬 그리고 쓰레쉬거든요. 바텀에 날아올 때 너무나도 라인에서 호응이 좋은 챔피언들이다 보니까 바텀에서 딜 교환을 하거나 갱킹을 당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도 소리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를 막아낸 거죠. 네. 자, NBA 마지막 배는 피오라고요. CLG. 야, 다시 한번 탑 오 니달리 밴이네요. 리라 선수의 니달리를 견제할 만 하죠. 워낙에 유명한 챔피언이고. 예. 막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NBA 네 번째 픽인데요. 이블린? 앨리스 가져가겠죠. 예. 제 생각엔 앨리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CLG 쪽에서는 탑과 미드를 골라야 되는데 탑은 지금 자르반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미드의 경우에는 탈리아나 오리아나 정도가 나올 것 같네요. 예. 아니면은 뭐 그라가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라가스가 나온다면 럼블도 나올 수 있겠죠. 네. 어, 다시 한번 블라디네요. 그쵸, 아까 라인전 단계에선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좀 뭐랄까 국지전이나 교전에서 좀 생각보다 힘을 못 냈을 뿐. 네. 어, 블라디미르가 나왔으면 자르반이 좀 더 조합상 좋아 보이는데 클레드로 네? 가나요? 와, 락인 했어요. 강하게 가네요. 야, 뭐 찍어 누르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CLG 조합 모두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MB 입장에서는 네. 럼블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긴 하나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고 자르반 그렇죠. 무난한 챔피언을 가져가면서 좀 블라디미르의 캐리력을 억제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 전멸 없으면 결국 도망 못 가거든요. 뭐 그렇죠. 피웅덩이 써도 대격변 안에 갇히면 전멸 없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엠비어스까지 조합은 완성이 됐습니다. 야, CLG는 좀 더 공격적인 조합을 챙겨가는 것 같아요. CLG의 조합이 굉장히 한타 때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조합이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니시에이팅의 애쉬를 제외하면은 클레드밖에 없거든요. 클레드의 이니시에이팅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군이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클레드의 이니시에이팅 각이 잘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럼 애초에 좀 라인전부터 잘 풀어나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안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NBA 조합은 라인전에서 스노우볼을 잘 굴리는 조합이에요. 앨리스만 해도 라인 개입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르반을 풀어주게 되면 타 라인에 대한 개입 능력이 더욱더 올라갑니다. 예. 신드라도 뭐 말할 거 없고요. 그렇죠. 예. 대놓고 가서 압박을 넣어놓고 타워를 부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앨리스를 플레이하는 리라 선수의 움직임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는 탑정글 쪽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기거든요. MB 입장에서는 탑정글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이고 CLG 측에서는 얼마나 사고 없이 탑미드 정글이 잘 버텨내느냐입니다. 무난하게 크고 나중에 뭉쳐서 애쉬의 수정화살 혹은 클레드의 궁극기 뒤를 따라가는 블라디미르 그런 식으로 한타를 건다면 CLG가 이길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예. 자, 과연 최후의 웃는 팀은 어디가 될지. 자, 왼쪽에 블루 팀이 CLG, 오른쪽 레드 팀이 팀 NB입니다. 자, 버텨야 되는 쪽이 CLG, 그리고 공격해서 뚫어내야 되는 쪽이 NB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네. 후반에 가면 갈수록 CLG의 조합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클레드 대 자르반의 경우 후반에는 원래라면 자르반이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CLG의 조합이 괜찮냐? 블라디미르는 뚜벅이 챔피언이거든요. 근데 클레드의 궁극기를 사용하면은 그 예. 길을 따라가는 동안 이속 버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돌진 그 범위 안에 있으면 같이 이속이 빨라지거든요. 블라디미르의 부족한 유틸성을 메꿔주는 거죠, 클레드가. 거기에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 그리고 렉사이의 합류까지 그냥 들어가서 상대방을 쓸어버리는 조합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세라프 선수의 궁극기 활용이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 그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허무하게 뚜벅이 챔피언인 신드라는 살아남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르반이 이제 한타 개시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들어오는 블라디미르에게 대격변을 사용하고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블라디미르를 잡으려고 하면 거기서 또 이제 일이 꼬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둬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양팀 정글러 일단 칼날부리 스타트하고 있고요.
자, 블라디는 버티기 위한 인장 스타트입니다. 일단 역시 오 시작부터 노림수를 제대로 넣었지 지금. 이거는 클레드가 1레벨에 굉장히 강한 챔피언이고 적에서 예. 대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테크닉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대가 리시하는 곳을 예측하고 노린 거죠. 그리고 그 노림수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어거지로 딜교환해서 자르반의 물량을 빼버렸고 근데 클레드도 생각보다 많이 맞았죠. 어 그렇네요. 뒤돌면서 지금 Q를 맞아가지고 일단은 뭐 또 팽팽해졌네요. 네. 예. 그리고 바텀 딜 교환. 원래 브라움이 뇌진탕 펀치를 터뜨리기 힘들지만 이건 쓰레쉬가 너무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브라움이 그대로 공격해본 거죠. 예. 자, 2레벨 먼저 진 건 MB입니다. 자, 다루독은 레드 챙기고 바위계까지 보고 있네요. 3레벨을 찍기 전에 일단 바위계부터 정리하면서 상대의 갱킹을 막는 거예요. 왜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라인전 터지면 답도 없거든요. 네. 오, 근데 미드 한번 노려보나요? 들어갔죠? 맞점멸! 매섭죠! 에어봉과 함께 마스테블라드! 너무 잘 풀렸죠 이거는? 대박이었습니다. 네. 와, 모든 스펠을 활용은 했습니다만 빠르게 킬 가져갔습니다, 블라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드라가 블라디 상대로 라인을 푸시할 경우 뒤에서 렉사이가 나타나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점멸 빠졌거든요. 그리고 클레드도 있다는 거. 클레드가 6레벨 찍기 전에 전멸이 돌진 않거든요. 클레드가 강제로 들어와서 타워 다이브를 친다면 신드라는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타워 다이브에 너무나도 강한 챔피언인 클레드 그리고 역시나 타워 다이브에 강한 챔피언인 블라디미르가 있거든요. 야, 지금 미드에서의 데스 한 번이 계속해서 굴러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뭐 지켜보겠습니다.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건 예측하기 힘든 갱킹이었어요. 예. 왜냐면은 정글 캠프를 두 개를 돌고 바위계를 먹어서 3레벨을 찍은 거거든요. 예, 이렇게 들어올 줄은 몰랐겠죠. 브라운 방패 든든하죠. 자, 진탕 터졌고요. 그대로 코치까지. 와, 리라 연계 훌륭했는데요. 그 와중에 덫을 안 밟았어요. 앞으로 뭐. 그리고 스킬 피하고요. 양쪽 다 순간이동 넘어옵니다. 리라 잘 도망갔네요. 예. 일단은 CLG 바텀이 버텼어요. 방금은 일단 리라의 고치 연계까지는 너무나도 훌륭했으나 아폴로 선수의 덫이 살짝 뒤에 깔렸고 그 덕에 아프로모 선수는 그걸 피해 나간 거죠. 더 빨랐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현재 골드는 700골드 정도 CLG가 앞서고 있고요. 리라가 바텀 보는 사이에 다르독 선수는 카운터 정글 매섭게 돌고 있습니다. 네, 위쪽 깨끗하게 다 먹고 있죠. 이번에는 리라 선수가 초반부터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기동력 개장을 올렸죠. 네. 100만 다닌다. 자, 과연 그게 계획대로 잘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자르반 라인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아요. 예, 이거 클레드가 라인 당기는 거거든요. 일단 당장 CS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갱킹도 위험한 라인. 그러니까 지금 도와달라는 거죠. 자, 자 위쪽으로 앨리스 움직이고 있고요. 자, 적 정글 안쪽까지 들어가서 시야 확보. 앨리스가 다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드는 일단 신드라가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앨리스가 그대로 뒤를 봐주고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기 위해 지금 기동력의 장관을 산 거거든요. 예. 그동안에 렉사이는 귀환도 한번 하지 않고 정글만 돌고 있습니다. 이게 렉사이의 장점 중에 하나죠. 정글만 너무... 돌게 되면은 네. 어느 순간부터 정글링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동선이 짧아지거든요. 점점 정글 파밍 속도와 땅굴을 이용해서 땅굴을 하나하나 깔다 보면은 나중에는 한 캠프에서 다른 캠프로 넘어가는 시간이 점점 단축됩니다. 그냥 그 굴로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정글만 돌아도 상대 정글러와의 차이를 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후반 한타에서 중반부터 한타에서 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렉사이가 좋은 챔피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장을 더 잘했을 터니까요. 한번 당겨주고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CS는 조금 차이 나고 있고요. 탑에서 천천히 클레드가 딜교환하고 있는데 자르반도 전혀 밀리지 않죠. 예, 응수 잘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앨리스. 어? 오? 아, 기창이 빗나갔습니다. 잘못 들어갔죠. 오? 이거는 기창이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 깃발을 깔아놓은 걸 까먹은 거예요. 아~ 그냥 창으로 CS 먹으려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살았네요. 클레드 궁극기 선생님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리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 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클레드는 도망가는 게 좋은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 용기 아직 한참 남았고요. 6레벨 기다리나요? 오, 근데 아, 뒤에 다르독도 오네요. 렉사이, 렉사이. 자, 2대2입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진동감지 걸리거든요. 아, 일단 빠지네요. 일단 서로 무리하지 않아요. 아, 다르독 보였습니다. 자, 이러면은 네, 서로 빠지겠죠. 바텀 쪽에서는 팽팽합니다. 일단 그래도 이런 템포로만 흘러간다면은 CLG가 나쁠 게 없어요. 결국 버티고 후반까지 갔을 때 파괴력이 더 있는 건 CLG거든요. 초반 라인전 개 능력이 떨어지는 렉사이가 라인전에서 오히려 개입을 해주었고 CS도 앨리스보다 많이 먹고 있어요.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지지 좁혀지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미드에서도 좀 10개 이상 좀 유의미한 CS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가 기본적으로 신드라와의 라인전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후위 선수는 블라디미르를 잘 다루기 때문에 공격적인 아이템 선택을 한 거죠. 오, 이거 세력이에요. 또 지금 렉사이 준비를 했거든요. 돌파구 전멸과 함께 하영정도 피했습니다. 잘 피했습니다. 잘 피했습니다. 회복 썼고요. 그래도 1로 찍어 누르네요. 전멸 들고 있었는데 너무 아꼈던 것 같아요. 예, 결국 탈진까지 빠졌습니다. 전멸을 너무 아끼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거거든요. 예. 쓸 땐 과감하게 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은 리라 선수의 앨리스는 할 게 없어져요. 그리고 시간 가면 갈수록 렉사이가 더 한타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고 계속 강조해줬습니다. 지금 힘을 내야 된다는 건데 지금 할 게 없어지면 큰일이죠. 지금 할 게 없어지면 앨리스는 그냥 고치를 날리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약간 스턴 셔틀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면은 당연하게도 자르바는 공격적인 대격변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같이 들어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 일단은 CLG 쪽 네, 블루버프 카운터한 MB입니다. 라코까지 올라왔죠. 네, 오, 마법의 수정 선수 맞췄어요. 전멸 아직 들고 있거든요. 네, 사용성고. 하지만 이번에 쓰지 못하고 죽게 생겼네요. 네, 또 전사하네요. CLG가 오히려 이득을 점점 누적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수정 화살을 워낙 멀리서 맞췄다 보니까 뭐 스턴이 풀리지가 않네요. 그렇죠. 최대 사거리에서 맞추면 3초거든요. 예. 네.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킬스코어 3대0 CLG 현재 글로벌 골드 2000골드 격차 벌리고 있고요. 아, 이거는 근데 MB 입장에서 벌써부터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야 장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앨리스의 동선을 예측하고 오히려 노리러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갱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의 정글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 예? 다이브? 근데 이거는 하코어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클레드도 있습니다. 가겠죠. 그렇죠. 야. 오, 근데 순간이동? 이게 기창 대격변을 아우 이러면 순간이동만 소모가 됐네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MB쪽에서 턴을 한번 더 소모한 거기 때문에 막막해 지는 거죠. 예. 자르반의 순간이동과 신드라의 전멸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제 클레드가 라인 밀고 내려오면 신드라는 죽습니다. 그렇죠. 전멸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다시 바텀에 돌아오는 걸 노리고 있는데 예? 상대도 알고 있어요. CLG도 알고 있어요. 예, 삥 돌아들어와요. 할 거 진짜 없죠. 예. 이러면은 기동력의 장악한 게 점점 후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글템을 올려서 파밍을 했으면 이것보다 나은 상황이 됐을 텐데 지금 스코어 000이라는 게 앨리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000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반대로 렉사이는 2킬 0데스 1어시스트 성장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레드 대 자르반의 경우 가면 갈수록 클레드가 유리하기 때문에 1대1은 자르반이 유리한 타이밍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MB는 초조하겠는데요. 아,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네. 그리고 애쉬의 마법의 수정 화살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브라움이 다시 루밍을 자유롭게 가지 못하겠죠. 철이 비었다가는
수정화설과 함께 아폴로 선수가 전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으면 아폴로 선수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미드에서는 계속 파밍 싸움하고 있습니다. 자르반이 오고 있지만 오. 그대로 렉사이가 확인했고요. 예, 진동감도 보고 있었죠. 예, 아 하드리씨 감사해요. 아중 아, 한번 추고요. 이 선수 원래 저 인성으로 유명한 선수거든요. 아 네, 이름값 하네요. 예, 역시 다르독. 여러분 발음 때문에 오해하시면 아닙니다. 다르도크 선수입니다. 네. 빠르게 말하면 다르독이 돼요. 다른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킬스코어 3-0. 이건 신드라가 전멸이 없기 때문에 타워를 자신감 있게 막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군이 오니까 다시 앞으로 나오죠. 아까 봤던 스노볼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바텀 라인도 지금 당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LG 이득이죠. 자, 게임 시간 12분 43초 지나고 있고요. 자, 일단 드래곤은 아직 아무도 노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텀에서도 주도적으로 라인 밀고 있고, 아까 짚어준 대로 마법의 수정화살 쿨타임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다르도크 선수의 그 춤추는 게 예. 솔직히 저런 걸로는 제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그렇겠죠. 그러면 EU에서는 지금 스타에 많은 선수들이 제재를 예.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대잔치가 한번 벌어졌었거든요. 아, 뭐 그렇죠. 예, 예. 우물 앞에서 클럽이었습니다. 예. LCS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관대한 부분이 관대합니다. 예, LCK도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규정상으로는 말이죠. 약간 그 팬서비스 같은 느낌도 있긴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니까 할 게 없어서 지금 CLG는 용을 취하고 있는데 저걸 막을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소금을 교전을 했을 때 CLG가 더 강하니까. 네. MB는 한타가 강한 게 아니라 라인전에서 어느 정도 강하고 그걸 굴리기 좋은 조합인 거지 한타는 생각보다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자, 드래곤 무난하게 챙겨. 어, 적군 아이는 맞았습니다. 달지도 않아요. 네, 간지럽네요. 오, 전멸과 함께? 오. 데미지 테스트죠. 예. 또 집에 갈 정도의 딜이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오, 탑에서. 네. 순간적으로 후위 선수만의 그 각이 보였으나, 일단 들어가고 나니까 그 각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과감한 플레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신있게 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런 거 하나, 저런 거가 한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하면 그때가 대박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14분 47초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 클레드가 아이템이 점점 나오기 시작해서 어 이걸 오, 그쵸 이게 클레드가 야. 가능한 갱킹 방식이거든요. 그대로 네. 가던 길 갔고요. 하지만 자르반에 아 여기서 지금 실드를 돌리면 안 될 텐데요. 기창 만화가 아예 안 되지 않나요? 예. 살아가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기창 만화가 안 되죠. 전사 여기서 실드 돌리니까 기창 만화가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허용성구를 예. 안 맞았어도 지금 다르독 선수의 공호의 돌진님이 시전된 상황이라서 무조건 전사였어요. 약간 안일한 스킬 분배였습니다. 예. 자, 킬스코어는 4-0. 자, 일단 바텀 타워 압박해주고 있는 케이틀린. 이렇게 되면 MB가 진짜 잘만 하면 퍼펙트 스코어로 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러지 말란 법 없어요. 지금 퍼펙트거든요. 네. 일단 타워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면 바텀은 쓰레쉬에쉬예요. 함부로 밀러 갈 수가 없겠죠. 미드는 블라디미르입니다. 어떻게 뚫나요? 탑은 클레드 대 자르반인데 저기 역시 2대2 싸움이 벌어진다면 클레드 쪽이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다른 선수가 지금 전명을 혼자 먹고 있죠. 근데 네. 뭔가 살짝 부족한 듯 아닌 듯. 뭐 체력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공을 네. 네. 살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뒤로만 잘 돌아가면 뭔가 느낌이 나쁜 것 같습니다 지금. 오, 옆으로 그냥 빠져버리네요. 브라움이 와서 보니까 예, 그냥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양날 도끼 나왔거든요. 클레드가 지금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자르반은 코어템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날 도끼 나온 클레드를 버틸 수 없습니다. 네.
4인 듀오 슈팅. 와, 오, 태용 성공 너무 좋아요. 엘시의 마법의 수정 화살까지 몸과 화살이 거의 동시에 날아가네요. 예, 와 이거 그래도 대격변으로 가두면서 성공적으로 탈출한 세라프 선수입니다. 네. 아프로모 선수가 방금 기창으로 자르반이 도망가는 거를 사슬채찍으로 끊어내려 했는데 방향이 살짝 잘못되었죠. 아 이거 오 전멸 빠졌어요. 근데 아직 렉사이 전멸 있거든요. 그렇죠. 여차하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와 데미지가 괜히 건드리면 안 됐었죠. 예. 그리고 풀려난 힘을 지금 렉사이가 말하는 게 별로 티도 안 났어요. 아니 골목길에 약간 등치 큰 개가 있었는데 목줄이 안 메워져 있었거든요. 예. 안 짓는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도 MB에서는 바텀에 한번 힘을 주면서 지금 2차 포탑까지 밀어내겠네요. 이거는 운영상으로 괜찮은 플레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MB 입장에서는 여전히 습득을 하겠네요. 네. 그 상황에서 챙길 수 있는 건 챙겨갔어요. 자 마그로 안 오냐? 지금 억제기까지 때리고 있습니다. 억제기 앞쪽 포탑이에요. 그렇죠. 과감해요. 과감해요. 예. 하지만 지금 자 절반 클레드 순간이동 사용했고요. 뒤에 블라디미르 오고 있어요. 이거 검거당하면은 그대로 더 큰 손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각을 잘 봐야 되겠는데요. 너무 왔고요 블라디미르. 예, 자 돌격 외치면서 들어갑니다. 망했어요. 자 이제 추가 딜지원까지 가야 돼요. 근데 블라디미르가 이번에는 아까 엘쉬가 기억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케이틀린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죠. 예, 나고된 자르반만 죽었네요. 네. 순간이동으로 도와주러 갈게 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러게요. 자 이렇게 되면서 아직 안 끝났다. 오? 근데 이거 아직 안 끝났다. 그렇죠. 그리고 다르잔도 혼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보고 왔어요. 큰일났죠. 와 그 와중에 수정 화살까지 들어가면서 예. 브라우까지 마무리 되네요. 어? 이거 살아가는데요? 대단합니다. 아코 예. 선수 저 전멸이 있었죠. 전멸이 거기서 전멸로 벽을 넘어가면서 살아나가네요. 예. 완벽한 딜 계산이었죠. 신드라 뭐 익숙한 장면입니다. 네. 제어와드까지 지워내고 오 그냥 자 일단 에어번 거리는 안 돼요. 예. 네. 그다음에 리라 선수는 칼날부리 가져가고 있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하코 선수가 살아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MB보다는 CLG가 훨씬 재미봤습니다. 훨씬 재미봤죠. 예. 여기서 순간이동 타고 온 자르반이 바로 죽은 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을 잡아냈으면 완전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케이틀린이 살아갔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손해죠. 세라프 선수 어떡하나요? 이러면은 결국 자르반이 그냥 CC 셔틀이 되는 거거든요. 대격변 찍은 다음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탑 자르반이 아니라 정글 자르반이 되는 겁니다. 예. 정글 자르반은 지금도 안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뒤에 아프로모 선수까지 왔었습니다. 아폴로 선수 노렸으나 아폴로 선수 잘 도망갔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듯 싶었으나 야 이걸 야 저걸 따라갈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자 킬스코어는 7-0 이걸 사네. 네. 자 블루는 MB에서 챙기고요. 자 게임시간 20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싸우는 사이에 이제 다르독 선수가 전령도 먹었었거든요. 자, 드래곤 먹고 전령 활용까지 타이밍 봐야 되겠죠. 네. 일단 MB는 타워를 운영을 통해서 밀어내긴 했지만 킬만 놓고 보면 여전히 퍼펙트거든요. 킬을 내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애쉬를 노리기에는 너무 위험한 위치에 있고 애쉬가 아니 맨 뒤에 있거든요. 거기 옆에는 쓰레시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를 노리자니 아이템을 보세요. 벤시의 장막을 올려놨거든요. 오 튼튼하죠. 클레드는 말 타다가 내립니다. 자 지금 전멸 아 궁극기로 활용해서 들어가죠. 세라프 또 죽게 생겼는데요. 예 그래도 이거 대기권 안 풀면 예 궁극기 활용 잘했기 때문에 살아나갔죠. 예 전멸까지만 맺네요. 아까 전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자르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자 그대로 전령 네 포탑에 헤딩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막으로 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2차 타워까지 가져갑니다. 네. 자 다르독 선수 저기 와드 지우고요. 그 사이 비어있는 탑쪽 포탑 MB가 하나 밀어주네요. 렉사이가 지금 미드 핑 찍었죠. 타워 밀자. 와 뭐 지나가다 블라디 QE 한번 맞았는데 체력이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방템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럴 때 탑솔로 입장에서 답답하거든요. 내가 쟤를 물러 들어가야 되는데 데미지를 보면 들어가기 싫어져요. 내가 그래도 죽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들어가야지 자르 아닌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다음 영역 화염용이거든요. 예. 저것까지 내주게 된다면은 MB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타가 더 힘들어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죠. 용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요. 자, 지금 만났는데 서로 공템 누르고 있거든요. 달라붙진 않습니다. 한번 빠지고요. 자, 근데 MB도 지금 모여서 뭔가를 노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아람하게 들어가고 있죠 지금. 네. 바텀에 클레드와 자르반, 클레드 포지션이 조금 더 위험합니다. 자, 일단 이쪽에서 돌고 있고, 자, CLG도 슬슬 뭉치고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지금 용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 아직은 골드 4000 골드 차이거든요. 네. 근데 4000 골드 차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큰 거죠. 타워 두 개와 7킬의 차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한타가 불리한 조합인데 4000 골드를 밀리고 있다. 4000 골드를 앞서고 있어도 한타를 질 수가 있는데 밀리고 있다는 거는 8000 골드의 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야, 이거 랜턴 타고 빠지면 되고요. 어? 자, 랜턴을 지금 못 집게 와드로 막았죠. 그래서 전멸까지 뺐습니다. 저런 게 실수가 크게 터져야 MB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바론 옆에서 숨어 있고요. 자, 일단 미드에서는 블라디가 라인 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론 가지고 지금 싸움을, 시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 어? 근데 위치 안 좋죠? 예? 뒤에 수가 이동 타고 오고 있고요. 앞에서 지금 수가 이동을 써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포위당한 상태거든요. 네, 체력이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하죠? 자, 떴습니다. 다영성까지 브라운 저기서 몰래 귀한 탑니다만 어림없죠. 네, 이미 죽어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대로 스코어는 9-0 더욱더 벌어집니다. 이제 바로 치겠죠. 이야, 아, 이거 너무 기뻐하시네. 아, 그 와중에 아래에서 후이가 스펠 다 사용하면서 앨리스 잘라냈네요. 아하. 리라 잡았으니까 바로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져가겠죠. 예,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MB 입장에서는 이 게임을 어떻게 따라갔어야 되냐면은 천천히 시야 장악을 하고 상대가 이노 문배가 엉성해진 타이밍을 타서 자르반이 진입해서 잘라내면서 한타를 하는 그런 구도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아래쪽에서 리라 선수까지 전사해버리면서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너무나도 부주의한 동선을 선택했어요. 적엔 와드만 하고 위로 다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앞으로 무선수에게 그대로 붙잡혔고 뒤에 이미 클레드가 애진작의 순간이동을 사용했었죠. 네. 여기서 렉 사이에 에어볼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케이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이 선수가 아래 숨어있다가 앨리스의 동선을 확인하고 예,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렇죠. 아까는 못 봤던 네, 부분이거든요. 스펠 다 사용하면서 잡아냈었거든요. 자, 여기냐? 요 갔죠. 오! 한 콤보 수업 돌리니까 사라졌네요. 자르반 케이트님이 잡으러 오는데 전멸은 없는 후이거든요. 예? 이거 잡아내고 다른 데서 이득을 잡아내겠죠, 이거는? 자, 풍덩이 조니아까지 쓰면서 아, 너무 오래 못해요, 지금. 예. 애쉬는 미드 밀고 있고 탑은 클레드 밀고 있거든요. 네, 클레드가 탑 밀고 있거든요. 자, 이대로 들어가면은 억제기 앞쪽 포탑까지 피해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밀린다면 후위를 잡아내도 손해예요. 아, 이거 밀겠는데요? 물론 MB의 기념비적인 첫 킬입니다만은 별 의미 없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탑쪽 억제기 앞 포탑까지 부서냈고요. 이제 8000골드가량 앞서고 있는 CLG. 아, MB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답합니다. 잘라먹는 플레이를 해주고 싶지만 CLG가 오히려 계속 그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CLG는 간단해요. 미드 압박을 하다가 어느 순간 탑으로 진로를 변경하면 됩니다. 타워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억제기 미는 거예요. MB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기습적인 이니시에이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조합으로 역전을 만들려면은 스플릿도 불가능하고 포킹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인원 분배가 잘못되어 있는 타이밍에 이니시에이팅을 걸어서 잘라내야 돼요. 상대를 상대가 지금 1-3-1을 하고 있다, 1-4를 하고 있다, 그럴 때 본대 쪽을 잘라내야 합니다. 소수를 잘라내면은 1-4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쪽을 잘라내면은 더 큰 손해를 입을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4명 쪽을 잘라낸다면 역전을 하는데 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CLG 팬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네요. CLG도 되게 오래된 팀이기 때문이죠. 아, 그럼요. 배 숨어 있습니다. 시야 없어요. 몇 발짝 더 가면 죽는 거예요. 저 혼자 가면 안 되죠. 어? 옆에? 이거 위험하죠? 어? 이게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리라 선수 이미 녹았고요. 할 수 있나요? 자, 일단 살았습니다. 앞에 있는 브라움 죽었고 후이 어떻게 잡나요, 저거? 아, 렉사이 진입했죠, 아하. 지금. 후이 잡아냈지만 애쉬가 네.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프리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르독 선수 전사. 애쉬 너무 강하고 뒤에 클레도 네, 와요. 클레도 와요. 클레도 와요. 마무리됐고. 네, 클레도 도로시. 아, 애쉬 버팁니다. 트리플 킬. 4대5 한타에서 져버렸죠. 그만큼 한타가 불리한 조합이라는 거예요. 물론 골드 차이도 있습니다만 4대5 한타를 졌다는 거는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대로 바텀 밀고 들어가면서 억제기와 포탑은 물론 억제기까지 확정적으로 밀겠고요. 자, 일단 부활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자, 바텀 밀고 자, 탑 억제기까지 노려보는 것 같네요. 아, 미드를 제외한 탑과 바텀 깔끔하게 부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MB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해지는 상황이죠. 미드를 제외한 모든 게 밀렸다. 그냥 사이드로 오면서 미드에 다이브 친다는 압박만 너무 밀리는 거거든요. 예. 고치는 잘 맞췄으나 블라디미르의 합류와 뒤에 있던 볼라인의 합류 그리고 구도가 너무 좋았어요.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애쉬의 프리딜 각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신드라 하나가 변수였으나 그대로 다루고 그런 구가 견제했죠. 후이 선수를 마무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지만 애초에 애쉬의 프리딜 각을 막아낼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애쉬에게 붙을 챔피언이 없었어요. 여기서 대격변? 변수를 만드나 싶었지만 네. 없었고요. 아, 너무 잘 큰 스틱세이 선수라서 자, 이제 한타테 딜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레드 0 3밀다가 네. 내려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압도적인 딜량의 애쉬죠. 완벽한 프리딜 각이었습니다. 예. 신드라의 딜량은 거의 궁딜밖에 없었네요. 그렇네요. 자, 지금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는 랜턴 타고 빠지면 되고 기차 아, 이거 전멸 대격변.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예? 인원 분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니시에이팅을 거는 거예요. 이게 자르반의 장점이죠. 왜 자르반 쓰겠습니까? 뚜벅이 챔피언들 잘라내려고 쓰는 거거든요. 자,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가면서 애쉬 한번 끊어냈습니다. 자, 첫 데스에요, 애쉬. 자, 현재 골드는 7000골드가량 CLG가 앞서고 있고요. 자, 다음 바론 1분 35초가량 남았습니다. 자, MB에게도 희망은 있어요.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MB는 방금 같은 플레이를 반복하면서 바론 쪽에서 장로용 쪽에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하지만 장로용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바론은 1분 20초 뒤에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라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플레이를 위해 와드를 조금씩 조금씩 해놔야겠죠. CLG 측에서 이걸 굳히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라인 관리하고 바론 시야 잡고 바론을 먹던가 낚시를 하던가 아니면 대놓고 비비는 일던가 선택지가 많아요. 예. 지금 뭘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부활했고 다시 한번 미드로 모이는 CLG죠. 클레드 옆에서 버프 챙기고 있고요. 자, 게임 시간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론 시야부터 챙겨가고요. 네, 바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CLG가 시야를 먹는 거고 여기서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화 방법은 평소에 숨는 위치가 아니라 부시가 아닌 부시 밖에서 시야 안 걸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에 다 같이 숨어있다 클레드의 궁극기를 활용하여 이니시에이팅 걸면 됩니다. 클레드의 궁극기를 이럴 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 엔딩도 슬슬 나옵니다. 집에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쉬가 숨어서 궁극기를 쏠 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냥 바론 뛰네요. 바론 뛰고 막으로 오나요? 네? 막으로 오나요? 일단 오곤 있거든요. 자 그리고 CLG 시작했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갔죠. 빠르게 넘어갔죠 지금. 자 일단 보곤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블라디미르가 막으로 오고 미라서서 지금 전멸 없거든요. 어 그래도 순간이동. 아 옆에서 다르샌 들어왔고요. 앞에서 클레드 포지션 좋아요. 대격권 잘 들어갔죠. 그래도 후이 선수 그 와중에 스턴 피하고요. 야, 한 전멸 활용해서 아 혈사병이 대박이에요. 하지만 추가 딜 지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탄 좀 흐지부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바론 치겠죠. 왜냐면 바텀 라인 탑 라인이 좋아지니까요. 네 지금 못 가게 막는 의미의 바론 친다는 거거든요. 자 바로 때리지 않고 다시 한번 시야 관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클레드가 귀환을 사용한 뒤에 그대로 순간이동 활용해서 넘어오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일단 귀환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어요. 그냥 잘못 빠지면 바론이 나가는 거거든요 CLG도. 예. 그러면 그게 역전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미니언 도착하니까 바론 쳤죠. 예. 5대4. 아, 해석도 맞췄어요. 큰일 났네요. 아쿠어 전사. 너무 허무하게 사형 선고를 맞아버렸습니다. 예. 여기서 신드라가 접근하기 대박 해야 되는데, 아, 사형 선고 매섭고요. 자, 그리고 잘 풀었어요. 설에 하나 나갔습니다. 예. 자르반이 혼자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밀리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넉적이 났고 뒤에 순간이동 타고 있거든요. 클레드 궁각 재고 있죠. 지금 멀리 왔어요. 예? 궁각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야, 돌격 밀렸어요 이거. 추정화살 나왔습니다만 하지만 녹았습니다. 네 예, 아폴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신드라까지 잡히면 경기 끝났죠. 네 예, 앞으로 모두 생존 리스키까지 전사. CLG는 그냥 그대로 뭉쳐서 탑라인을 밀건 바텀을 밀건 미드를 밀건 자유입니다. 자 이제 팬분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있네요. 자 거의 승리를 직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탑 억제기 밀고요. 자, 미드 포탑 밀으면서 미드 억제기까지 파괴해낼 거고요. 네 그리고 쌍둥이 타워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마무리하러 가야겠죠. 자 힘으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네, 이거 밀면 끝이거든요. 아 자르반. 오. 하지만 블라디미르 혈사병 대박. 엘리스 터지고요. 예. 자르반 들어갔지만 야 애쉬 못 죽겠는데요. 세이 점멸로 빠져나가면서 생존. 아, 안되네요. 쌍둥이 모두 밀렸고 넥서스만 때리면은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GG. 이번 경기는 거의 시종일관 CLG가 압도한 경기였네요. 특히 후이 선수의 블라디미르가 2세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캐리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CLG였어요. 바위게 먹고 미드 갱킹 가서 신드라 딱 끊었을 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 한타에서 어떻게 비벼볼래야 비벼볼 수가 없었죠. 예. 정말 단단한 CLG였어요. 7대0이었나요? 와. 그쵸. 그 정도 스코어까지 벌어졌었죠. 예. 아, 지금. 예, 기쁘게 손짓을 하고 있는 아프로무 선수였습니다. 좋은 플레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아프로무 네. 선수 2세트에서는 살짝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평타는 쳤고 1세트 3세트에서는 캐리하네요. 아 그럼요. 이제 쓰레쉬를 10분 활용하면서 예, 확실히 주도권 잡을 수 있는 서포터로 아프로무가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총스코어 2대1로 CLG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1세트는 CLG, 2세트는 뭐 MB, 3세트 CLG 이렇게 뭐 그냥 주도권 넘겨가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내용만 놓고 보자면은 정말 네. 치열했지만 어떻게 한 커플 벗겨보면은 그냥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네. 그리고 결국 승자는 CLG였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치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매치입니다. 임모탈스와 팀 디그니타스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이 두 팀의 매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